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 위에는 지금 매직을 할 거예요 하고 밑에 세팅펌처럼 좀 탄력 있는 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가 디자인을 할 거예요. 열펌에 맞는 커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제가 커트를 한 다음에 피카에 있는 C라인을 가지고 한번 예쁘게 디자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고객님 그 아쿠아프루티니로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 보면 곱슬이면서도 발수성 모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피카에 있는 아쿠아프루티니 새 펌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요. 피카는 연화보기가, 피카 라인에 있는 제품들은 연화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원장님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쿠아프루티니로 샴푸하고 나오셔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저는 펌제를, 환원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자, 원터치로 하겠습니다. 모발 끝에 약간 경화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저는 그냥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도포하고 10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2차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샴푸하고 나와서 젖어있는 상태에서 아쿠아프루티니 새 펌프를 넣었습니다. 이 모발은 발수성 모발입니다. 자연 방치 10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환원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파워하고 케라틴 하드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러니까 발수성 모질이다 보니까 네, 조금 펌이 연화가 어렵겠죠. 근데 피카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 주세요. 네,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느낌이 틀려져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모발도 살아나면서 지쳐있질 않으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피카의 롱 아이롱 19mm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은 발수성 모발이라 펌머가 잘 안 나오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카에 있는 19mm를 가지고 연예인 덮개 하고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피카는 봉이 길어요. 아이롱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등분으로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좌측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제가 두 판넬로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세 판넬로 나눌 거예요. 약간 컬을 조금 강한 거를 원하셔가지고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세 파팅으로 나눠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좌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피카의 19mm입니다. 자, 내가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이롱 빗을 닦았다 이렇게 대세요. 자, 여기는 첫 뜸이 아니라 어때요?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되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첫 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첫 뜸이 없습니다. 피카는 자 그대로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돌돌돌. 천천히 두 바퀴 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이제 아마 피카 많이 홍보도 되고 제가 하는 테크닉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길어서 와인딩도 롱머리에서 굉장히 쉽게 빨리 할 수 있어요. 네, 수분이 건조됐네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 한번 볼까요? 네, 됐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취 파트입니다. 자취 파트도 제가 세 판넬로 이렇게 나눠서 할 거거든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이렇게 다 올라오죠.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해서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면 자 이렇게 빠지는 거는 그냥 빼고 하세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이에요.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또 다려주시고 지금 수분이 많은 상태거든요. 네, 많은 상태라 예, 약간 발수성기가 있는 모발은 조금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컬에 좀 탄력이 붙습니다. 네, 19mm로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거의 건조가 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게요.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네,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수분이 건조되면 조금 기다렸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이 다 올라오죠?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한번 살짝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또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리시는 거예요. 여기도 살짝 돌려주세요. 자. 네. 발수성기가 있는 곱슬기 머리는 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좋은 게 수분이 좀 있는 상태에서 와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돌려주시면 수분이 완전 건조가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엔딩 끝났는데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냈습니다. 하고요. 샴푸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타월 드라이 해놓은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컬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죠?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